안녕하세요. 저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 두 발로 걸어서 만난 풍경을 그림으로 담는 여행자.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녹색 활동을 실천하는 클린하이커스의 그룹의 대장인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은 집에서 짐을 싸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미리 준비한 다회 용기를 가져가서 그 지역 맛집에 방문을 해서 테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방문했으면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5개, 10개라도 같이 줍고 오는 것이 친환경 여행의 방법입니다. 저도 사실은 구럽도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곳이 워낙 유명해요. 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나 하이킹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좀 이국적이면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얼마나 이곳이 아름다울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구럽도의 풍경이 아름다운 만큼 또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계속 방문하고 계속 누릴 수 있으려면 정말 깨끗하게, 적어도 내 흔적은 남기지 않고, 그리고 내 흔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여행하면서 탐방하면서 머물렀던 곳 한 10m 정도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클린하이킹 같이 하면 계속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접 걸어가면서 있는 풍경들 속에서 혹은 내가 방문한 자연에서 보이는 쓰레기들을 소소하게 줍는 활동이 클린 하이킹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고스럽고 더 시간이 오래 들기는 하지만 쓰레기를 줍다 보면 시각이 달라져요. 쓰레기를 줍다 보면 시야가 낮아지면서 그 옆에 풀도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꽃이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새로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힘들 때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산을 올라가거나 트레킹하다가 힘들 때 쓰레기를 주우면서 또 숨을 고르게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산행을 마치거나 트레킹을 마치고 그 지역에 여행을 마쳤을 때 내가 준 쓰레기 봉투나 백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아, 내가 오늘 이만큼 자연을 깨끗이 했구나 하는 그런 말 못할 성취감과 되게 자존감으로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하이킹이나 뭐 여행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자연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백패킹 문화에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한 가지 문화로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백패킹을 하면 당연히 맛있는 걸 많이 싸가지고 가서 또 거기서 해먹는 재미, 불 피워서 해먹고 불멍을 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자연을 즐기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연을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실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또 쓰레기를 만들고 또 많은 것들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소하게 챙겨와서 이 자연을 누리면서 예를 들어 뭐 독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볍게 와서도 충분히 재밌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자연에서 조용히, 그리고 쓰레기나 어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여행이 조금 더 우리에게도 좋고 자연에게도 좋은 그런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만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직접 굿즈를 해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 일단 그림을 그리면 그곳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재료를 꺼내서 하나씩 굿즈를 해서 그 풍경을 완성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찰칵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하게 돼요, 그 대상을.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결을 보게 되고 물결치는 그 모양을 보게 되고 햇빛의 색깔이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런 걸 세세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하게 되고, 무엇보다 다른 거는 다 이제 오랜 시간 지나서 까먹어도 제가 그렸던 그 장면만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이 구럽도에 머물면서 나온 쓰레기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회용품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음식을 그냥 내 용기를 이용해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또 물티슈 대신 이런 손수건 같은 거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줄여보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배출이 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조용히 또 흔적을 최소화해서 머물다 가니까 좀 자연도 나를 반기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머무는 걸 좀 용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여행자에 한 발짝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물론 이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인이라면 또 해야 하고, 특히 백패킹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들과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제로스테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추천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을 방문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실천이 아닐까요?